렌즈를 껴줬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건 아이돌 렌즈 로망일 거예요, 아마. 오늘 파데를 바르기 전에 이거 발라줄게요. 입생로랑의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를 저번 영상에서 약간 요철을 가려주세요. 요철 제거해주세요. 라는 문의가 몇 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제가 조명을 사용한 영상에서는 모르시겠지만 피부가 요철이 좀 심한 편이에요. 주로 여기 코 쪽이나 이쪽. 그래서 이제는 프라이머를 좀 사용해서 요철을 가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언니 왜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가지를 않아요. 메이크업을 하고 바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집에서 또 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생략한 건데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 태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트러블이 좀 올라왔거든요. 얼굴 태닝 하는 로션? 그게 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얼굴 태닝을 어제 처음 해봤는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파데를 이걸 쓸 거예요. 디올 백스테이지 페이스 바디 파운데이션. 파데를 스펀지는 클리오의 그 하이드로 스펀지거든요. 동생이 샀더라고요. 하나 원래 슬쩍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젤라또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의 약간 Q&A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오늘 살짝 알려드려볼까 해요. 저는 극건성, 겨울이나 가을에는 극건성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름이 될 때 살짝 그 건성에서 벗어나는, 살짝 유분기가 도는 그런 피부로 바뀝니다. 파운데이션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 커버력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커버력은 없는 요거 나스의, 이건 타오 컬러일 거예요. 아마 타오 컬러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지금 태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닝을 해서 몸과 얼굴 컬러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보면 지금 몸은 이 컬러고요. 얼굴은 밝아요. 그래서 어제 얼굴 태닝을 했고요. 얼굴 태닝을 해봤더니 왜 말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 태닝샵 분들이 얼굴 태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기미가 진짜 잘 올라와요. 기미가 진짜 훅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째, 모공이 넓어져요. 이게 정말 강한 자외선을 쬐다 보니까 모공이 확 열리면서 넓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딱 거울로 봤을 때 모공이 넓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얼굴 태닝 로션이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몸과 얼굴 색을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스쁘아의 딥 베이지 컬러 컨실러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얼굴을 살짝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내 피부톤과 얼굴톤을 맞춘 후에 얼굴 중앙만 한 두 톤이나 한 톤 밝게 밝혀주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베이스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컨실러는 밝혀준 거 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제가 립밤을 발라야 되는데 라네즈 스테인글라스 스틱 레드 제스퍼라는 컬러가 딱 제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컬러라서 이걸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도 파우더를 요 이글립스. 이게 약간 블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체가. 근데 가격 대비 정말 저는 만족하는. 브러쉬 살짝 털어내주고. 눈썹은 오늘 요거 컬러그램 제품이고, 아티스트 브로우 컬러링 펜슬 앤 카라 025 카카오 브라운 컬러고요. 저는 여러분도 꼭 사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아요. 딱 제가 찾던. 진짜 여러분 이거 꼭 써보세요. 꼭. 진짜 약속해 나랑.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샀지만 너무너무 만족해서 몇 개 더 쟁일라고요. 컬러도 다른 것도 좀 사고. 이쪽도 저는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채워준 다음에 요 앞머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머리는 조금. 그리고 댓글이나 다이렉트로 좀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브로우바 다니세요? 아니면 언니 눈썹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원래 눈썹이 좀 숱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듬는 편이에요. 눈썹은 뭐 얇게나 두껍게나 일자로나 이렇게 올라가게나 그때그때 삘 꽂히는 대로. 이거 다이소 브러쉬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일자로 이걸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이걸로 살짝 자연스럽게. 다들 썼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는 진짜 가성비 갑인 제품이라. 앞머리는 이거 같은 컬러그램 제품인데 이거는 1호 블랙 브라운 브로우 슬림 스케치. 이게 되게 얇더라고요. 이걸로 앞머리를 완벽하게 그리고 싶어서 좀 섞어서 쓸게요. 앞머리 한올한올 심듯이. 눈화장은 요걸 사용해줄 거예요. 짠!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걸 사용할게요. 지금 브러쉬를 어제 제가 빨았는데 좀 망가졌어요. 이거는 서현역 브러쉬 132번 S 작은 거. 이걸로 요 주황색 컬러 있죠? 요 주황색 컬러를 구덩이 먼저 위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할까요? 이렇게 가루날림이 있어요. 아주 많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발색은 정말 예쁘게 되네요. 실제로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 눈두덩 위쪽으로 살짝 얹어주세요. 눈 뒷머리랑 연결해서 앞머리까지 살짝 이 컬러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 뒷머리 브라운, 어두운 브라운 컬러 있죠? 그걸로 서현역 브러쉬 125번이에요. 그래서 이 눈 뒷머리랑 앞머리 이쪽도 뒷머리랑. 아, 우리 Q&A 같은 거 한다 그랬죠? 앞머리. 언니는 태닝하기 전에 피부가 몇 호였어요? 얼굴은? 이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원래 까맸나요? 아니면 하얘는데 태닝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원래 어렸을 때는 더 까맸어요. 초등학교 때는 별명이 약간 안 좋은, 정말 인종차별적인 그런 별명이었고요. 몇몇 분들이 제가 어둡게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분명히 저처럼 서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서름이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렸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 편견을 깨고 싶어요, 저는. 그게 아니야. 넌 정말 아름다워. 넌 너 자체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속상해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하나로 정말 충분해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사실 제가 책도 잘 안 읽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눈 아래쪽도 이 컬러를 써서 디테일 라인 살짝 컬러감을 주세요. 이게 그 가루날림 있는데 발색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있죠? 이걸로 뒷머리만 가장 어두운 사용했던 컬러로 최대한 덜어내서 뒷머리만 이거는 이니스프리 브러쉬예요. 이니스프리 브러쉬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 눈두덩 위에 발라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이 펄이 장난이 아니구나.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이 눈 밑에 여기도 살짝 해줬어요. 이 눈 앞머리를 좀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에 살짝 펄을 얹어줄게요. 이렇게. 이거는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제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품을 대부분 비슷한 걸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썼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보려고 노력해요. 팩도 그렇고 자외선 차단제 기초. 그래서 요즘 홀리카 그 알로에 라인 그것도 알게 돼서 저렴한 제품을 여러분한테 추천해줄 수 있게 된 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써보지 않으면은 나처럼 예민하신 분들한테 내가 쓰고 있는 것만 추천할 수 있고 폭이 좁아지잖아. 폭을 좀 많이 넓히고 싶은데 라고 해서 과감하게 써보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찾게 되고 계속 다른 걸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궁금해지고. 아마 우리 옛날 저 정말 3,000명 막 5,000명 이때부터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니 왜 맨날 저거 좋다 그래 놓고 이거 써요? 이거 좋다 그래 놓고 이거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근에 저의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가 되신 그런 분들이시고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노력하는구나. 젤라가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를 알아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면봉에 묻혀서 눈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앞머리랑 이거 되게 예쁘다. 펄 되게 좋네요. 예뻐요. 진짜 예뻐. 이렇게. 펄 진짜 예쁘다. 저번 영상에 전생에 까마귀였나봐요 한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반짝반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썼던 이 에뛰드하우스 속눈썹 있죠? 이거를 오늘도 속눈썹은 어퓨 이 속눈썹 풀 되게 좋아요. 이게 잘 붙고 티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뒤쪽에 이거 네오젠 코드나인 마스카라. 지금 속눈썹이 너무 인위적으로 혼자만 엄청 길어서 약간 주변 속눈썹을 떡지고 길게 만들어줄게요.
마스카라를 아직 얘만큼 좋은 걸 못 찾았어. 요 색 있죠, 요 색. 요거, 요걸로. 이눈 아래. 여기다가. 블러셔는 요거. 카인드 누드 컬러를 기초로 깔아주고. 블러셔도 기초를 깔아주면 색깔이 좀 덜 따로 놀아보여요, 얼굴에서. 그래서 요거를 살짝 기초로 먼저 얹어주고요. 이 카인드 누드 컬러는 저 같은 피부톤엔 이런 발색이 된다는 거. 되게 예뻐요. 하이라이터는 정말 오랜만에 이 어퓨 요 프로 디자이닝 하이라이터 요거 2호예요. 요걸 써줄게요. 저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과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화장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저는 이런 걸로 만족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만족을 해요. 너무 행복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이라이터.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한테 더 많은 로드샵의 좋은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손가락으로 눈썹 뼈도 살짝 살려줄게요. 네. 끝. 코끝은 살짝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는 게 더 예뻐요. 살짝 뭉치듯이 인중 여기 살짝 다크서클 있죠? 여기도 살짝 해주면. 어떤 거 올릴까요? 이거 올릴까요? 이거 올릴까요? 이거 올릴까요? 좋아.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 있잖아요. 이 면 그대로 쓸어줄게요. 이게 굉장히 발색이 진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메이크업 해놓은 걸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살짝 텅텅. 혈색만 주는 것처럼. 요것도 이니스프리 브러쉬고요. 요거를 요 컬러 있잖아요, 요 컬러. 요걸로 콧대를 코끝도 살짝 모아주고. 오, 이거 음영 컬러로 진짜 예쁘다. 이렇게 모아주고 코 위에, 제가 이게 컴플렉스잖아요, 코 긴 게. 살짝 얹어서 코 중간을 끊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코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코끝 하나로 일단 요걸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코튼 잉크 7호 핑크 튤립 부케 베이스. 손으로 얹어서 입술, 오늘도 역시나 입술 이 위쪽은 살짝 손으로 오버되게 올려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벌려서 이 안쪽을 이렇게 색칠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칠해주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입술 필러를 맞으면서 입꼬리 쪽 필러를 맞은 것도 있는데 이제 거의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이 입꼬리를 되게 많이 올라가게 보인답니다. 이건 삐아의 침착보스. 침착보스를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아까 썼던 블러셔로 썼던 거 있죠? 언니, 블러셔는 왜 입술에 발라주는 거예요? 입술을 더 매트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블러셔 색깔이랑 입술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그래서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면 우리 파운데이션 위에 파우더 처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잘 안 묻어나고 많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줘요. 입술도 조금 더, 왜인진 모르겠지만 볼륨감 있어 보여요. 아, 이게 이렇게 뚜껑이 하나 더 있네요. 이거를 아
이것만 쓰면 되겠다, 그쵸? 이건 안 쓰고. 이게 픽서예요. 세팅 스프레이. 이걸로 얼굴 전체에 픽서를 뿌려줄게요. 아마